그동안 코오롱은 관절염 치료제인 임보사에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엉뚱한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올 들어 알았다고 밝혔는데,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 티슈지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임보사 성분 은폐의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 미국 자회사 티슈지를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골 관절염 주사 치료제 임보사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알려졌습니다. 당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유석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TR이라는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2월 말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 3일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인보사의 미국 위탁 생산업체인 론자가 인보사 관련 STR 검사를 실행했고, 293 유래세포, 즉 종양 유발 가능 신장 세포이지만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2017년 3월에 티슈진에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티슈진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인 2017년 3월 이미 인보사에 신장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생명과학은 자회사 티슈진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유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가 당시부터 미국 자회사인 티슈진 대표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